미숫가루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 저자 미성이고요. 1970년 24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재료입니다. 원문이고요. 재료 찹쌀 1kg 만드는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방법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얘는 깨끗이 씻은 찹쌀을 하루 동안 물에 불린다. 2. 이를 불린 찹쌀을 광주리에 건져 물기를 없앤 후 시루에 쪄서 밥알이 맞붙지 않게 하고 볕에 말린다. 3. 이를 타지 않게 주걱으로 저어가며 볶아서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들었으면 얘를 네, 미숫가루죠. 여기까지가 미숫가루고 얘를 화채처럼 결국은 오미자물이나 뭐 딸기즙이나 아니면 그런 물에 타서 먹으면 미숫가루 화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리기기는 광조리, 시루, 주걱 등이 되겠습니다.